아, 이제 봄이 오긴 했네요. 우리 꿀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와, 오랜만이다. 봉브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애완용 도마뱀 크레스티드 게코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기본적인 사육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번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었어요. 그런데 발색이나 패턴에 따라서 모프라고 많이 나뉘는데 색깔이 많이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먹이를 잘안 먹는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더 강조해서 직접 먹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짜잔. 여러분들 지금 앞에 보이는 개체는 바로 익스트림 할리퀸인데요. 옆구리 패턴, 지금 화살표로 가리키는 옆구리 패턴이 등이랑 배쪽 50%에 걸치게 되면 익스트림 할리퀸입니다. 자, 오, 점프를 되게 굉장히 잘해요. 자, 우선은 이 개체는 그렇다는 거고요. 우선은, 그리고 짜잔. 이 개체는 굉장히 독특한 친구죠. 자, 등줄기를 이렇게 보시면요. 등줄기가 이렇게 일자로 쫙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핀 스트라이프라고 하고요. 옆구리 문양을 보면은 얘 친구는 아까처럼 붉은 무늬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등줄기랑 옆구리 무늬가 다르다 해서 바이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핀 스트라이프 바이컬러라고 보시면 되죠. 굉장히 독특하죠. 노란 색깔 계열이라서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자, 조명이 지금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깔 굉장히 이쁘죠? 자, 와, 이건 제가 직접 길러보고 싶은 색깔입니다. 자, 이런 개체도 있고요. 자, 짜잔. 오, 얘는 벽을 이렇게 잡고 있네요. 이 친구도 아까 개체랑 똑같이 바이컬러인데요.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친구는 약간 오렌지 색깔이었는데 이 친구는 약간 갈색형에 가까운 바이컬러예요. 확실히 다르죠? 색깔이 이렇게 보면은 티가 납니다. 이쁘죠? 아, 그 다음으로는 약간 고급 모포예요. 이 친구는 등줄기가 일자로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핀 스트라이프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옆구리 무늬를 한번 볼게요. 아까 50% 이상이 되면 익스트림이라고 했는데 이 친구도 역시나 50% 올라가서 익스트림 할리퀸입니다. 자, 이렇게 해외에서 와서 굉장히 컬이 좋아요. 이렇게 유목에 올려니까 굉장히 이쁘죠? 자, 들어가자. 자, 다음으로는 저희 샵에서 제일 고가종인데요. 자, 자세히 보시면, 자, 이 친구는 트라이컬러라는 크레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요. 옆구리가 검은색, 하얀색, 그리고 빼나래, 갈색깔로 해가지고 이세 가지가 보이잖아요. 말 그대로 색깔이 세 가지 패턴이 있다 해서 트라이컬러입니다. 이 친구는 등줄기도 일자로 쫙 연결되어 있고, 핀스트라이프 트라이컬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여기 줄서 있잖아요. 이 친구들을 제가 핀셋으로 해가지고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연에 있는, 어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자, 얘들이 두 마리니까 제어가 안 되네. 자, 여기 보시면은 자율급식을 이렇게 합니다. 오, 야, 귀뚜라미 통이 들어가서 먹네, 얘가. 자, 많이 배고팠나 봐요. 잘 먹는 친구들은 이렇게 주면 알아서 먹고요. 잘못 먹는 친구들은 아까 제가 핀셋으로 줄려 했던 것처럼 핀셋 피딩을 시켜줘야 돼요. 오, 얘안 되겠다. 빼줘야겠다. 야야야, 나와. 자, 우선 잘 먹는 친구긴 하지만 핀셋 피딩을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말 그대로 이렇게 살아있는 친구를 이렇게 앞에 갖다 주는 거예요. 짜잔, 이렇게 먹는 거예요. 자,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잘안 먹는 친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지금 보여드리기 좀 그렇지만 귀뚜라미 머리를 따서 내장을 코에 묻혀줘야 돼요. 그러면 냄새를 맡고, 아, 먹이가 있구나라고 인식한 후에 먹이를 사냥해서 먹고요. 자, 우선 귀뚜라미 먹이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밀웜 먹여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밀웜 같은 경우에는 가끔 먹여도 되지만 주식으로 주게 되면은 껍질 소화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귀뚜라미 주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영양제 그리고 먹이 중에서 뭘 먹여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뒤에 보시면 영양 성분표가 있어요. 근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등등이 써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양 성분표가 보시면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높은 걸 찾으셔야 되는데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게 그나마 높은 게 그럽 앤 프루트이 높고 그 다음에 개코 푸디가 높습니다. 그리고 망고 맛은 애들이 자연에서 과일도 먹는데요. 단백질 함량이 좀 작은 대신에 비타민이나 다른 성분이 좀 높기 때문에 이 제품도 잘 먹고요. 그리고 그럽파이 같은 경우에는 레오파드 개코나 비어디 드래곤도 진짜 잘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결정은 안 먹거나 하셔도 되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크림이 마음에 들거나 나는 그래도 이 성분을 더 먹이고 싶다 하시는 거 마음대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기본적인 칼슘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 대신에 여기 보시면 PCV라고 써 있는데 P는 프로테인, 이건 칼슘,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이게 종합 영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슈퍼푸드를 먹이거나 개코푸디를 먹일 때에는 이 종합 영양제를 먹이시는 게 좋고요. 귀뚜라미만 먹이시는 분들은 종합 영양제도 좋지만 귀뚜라미를 먹이시는 분들은 칼슘제에 묻혀져서 주시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슈퍼푸드를 먹이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망고 맛이랑 이 종합 영양제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마베미한테 먹일 거를 이걸로 해줄게요. 자, 우리 마베미는 많이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 베이비 입양하실 때는 뒤에 작은 스푼으로 한두 번이면 충분하고요. 자, 영양제랑 슈퍼푸드 비율은 한 8:2나 7:3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 이제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물은 부으실 때 진짜 조금씩 부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너무 많이 부게 되면 국이 됩니다. 이거를 죽처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 저처럼 물을 조금씩 넣고, 이렇게 넣고, 한번 저어주고, 한번 물을 더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나서 넣어야 됩니다. 아, 이거는 너무 텁텁하죠? 물을 약간 죽처럼 해줘야 되니까 조금 더 넣고, 이렇게 저어줘요. 자, 오, 야,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성체를 먹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걸쭉하게 하지만 여러분들 베이비를 먹일 때는 좀 더 물의 농도를 좀 더 타줘야 돼요. 물을 좀 더 타서. 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해서 우리 마베미 한번 먹여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베미는 제가 파충류 처음 입문했을 때 키우게 된 크리스틸 개코예요. 애정이 굉장히 많이 가는 친구죠. 자, 마베마 어딨니? 이야, 우와, 마베미가 남자친구랑 껴안고 있었어. 이야, 짜잔, 여러분 우리 마베미예요. 여기 엄청 뚱뚱하죠? 지금 배가 터질 것 같은데 터질 것 같아도 먹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마베미는 사실 이렇게 주면은 성이 안 찰 텐데 그래도 한번 먹여볼게요. 자, 먹자. 자, 여러분 보이시죠? 자, 이렇게 주면은 잘 먹고요. 우리 마베미 같은 경우에는 성체이기 때문에 먹은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먹이기 굉장히 수월하지만 여러분들의 베이비를 입양하거나 키우실 때에는 솔직히 잘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슈퍼푸드는 사실 자, 우리 마베미는 성체이기 때문에 잘 먹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입양하시게 되면 베이비일 가능성이 크죠? 베이비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서 사실 살아있는 거를 먹는 게 본능으로 있기 때문에 슈퍼푸드를 주었을 시에 먹이인지 모르고 안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코에 이렇게 묻혀줘야 돼요. 그러면 할짝할짝 하면서 아, 이게 먹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슈퍼푸드를 먹다 보면 이제 이게 아, 이것도 먹이구나 맛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알아서 자율급식도 가능하고 또는 직접 먹여주면서 애들이 받아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살아있는 생먹이가 먹이기 싫으신 분들은 슈퍼푸드와 영양제로 충분히 영양 보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마뱀이가 오늘은 소식하나? 조금 먹이다 마네. 좀 먹다가 안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배 엄청 크죠? 지금 수컷이랑 합사를 해놨었는데 배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야. 자. 여러분들이 사실 먹이지 못해서 가끔 죽이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사육 세팅 방법은 제가 전에도 영상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따라하시면 가능하고요. 저희 곤충하모니의 호텔 세트도 있어요. 호텔 세트로 하시면 성체가 될 때까지 쭉 사육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친구 말고 다른 성체도 한번 먹여볼게요. 자, 바로 줘볼게요. 야, 먹자. 지금 허둥지둥 하죠? 자다 일어나서 그래요. 자, 먹자 이제. 오? 오, 얘가 카메라 인식을 하는데. 야야, 점프하지 마. 어디 방금 점프하려 했어. 자, 와. 아, 방금 점프했어요 저한테. 자, 이거 먹어. 자, 자세 어정쩡한 거 보세요. 얘가 지금 자다 깨서 그래요. 냠냠. 자, 이렇게 하루에 5분 10분 정도 여러분들 도마뱀 관리하다 보면 애정도 많이 들고 수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반려동물로 여러분들 사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 바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회사 다니고 하시는 거 너무 힘드시잖아요. 이런 거 한 마리씩 길러보시면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한 번쯤 한 마리씩 길러보는 거 꼭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이는 이런 식으로 먹이면 되고요. 귀뚜라미나 아까 핀셋 피딩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제가 요즘에 댓글에 대해서 이제 답글을 잘 못 들었었는데 이제 꾸준히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로 질문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